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편 공기조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 냉동, 힘들었죠? 공기조화는 좀, 그래도, 냉동보다, 또 열역학보다는 많이 좀 쉬운 편이 되겠습니다. 공기조화 제2편, 파트 1 되겠습니다. 기초 공기조화네요. 예, 공기조화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공기조화는 무엇인가? 공기를 조화롭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공기조화의 정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청정도를 하면 먼지, 박테리아, 냄새, 유독가스 등의 조건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기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만드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공장이라면 물건이 잘 나오도록, 그러니까 제품이 잘 생산되도록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의 4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온도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습도.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류가 있어요. 약간의 공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온도 습도가 딱 맞아도 기류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하자면 바람이 약간 불지 않으면 사람이 불쾌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약간의 기류의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도가 있습니다. 청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보이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으니까 청정도와 관계없겠다. 아니, 청정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정도에 관계 있는 거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면, 다, 여러분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온도는, 여름에는 26도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때 에너지 전략하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기 때문에 또 20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습도는 50%를 보통 기준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습도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이 좀그 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50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에너지 절약 때문에 뭐 습도를 뭐 60%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40%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50%를 기준해서 어떤 경우는 좀 40%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습도는 보통 50%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습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실내 공기의 습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로 표시하며 냉난방 시 상대 습도 40%에서 50%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50%가 적당합니다. 40%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요. 60%까지 가도 뭐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습도 시, 말하자면 습도가 너무 낮으면 정전기가 발생하고, 고습도시, 즉 습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의 수분 증발이 억제되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기류, 인체의 열 방출은 복사, 대류, 증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복사,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게 무슨 현상으로 오는 거예요? 복사, 복사 형태로 오는 거죠. 그리고 대류, 대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어떤 물체의 표면 또는 사람 몸의 표면으로부터 기체가 가지고 나가는 그열 전달량, 열 전달, 기체하고 사람 폼, 몸 또는 기체하고 그 어떤 물체의 표면, 고체의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열 전달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 대류. 그리고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증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기류인데, 이때 그 기류에 해당되는 그 속도, 그지 기류 속도가 보통 우리 뒷장에 보니까 제실자는 난방 시 기류가 없으면 무덥게 느끼고 0.2m/s 정도의 기류에는 쾌적하게 느낀다. 따라서 실내의 기류 분포가 나쁘면 불쾌감을 느낀다. 유발한다. 즉, 기류의 속도는 0.2m/s 정도 되면 아주 쾌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체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와 체취, 그리고 실내에 있는 뭐, 부유,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정도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외기 공기를 실내 공기만 계속 순환시키면 온도 유지하기는 좋겠죠. 그리고 습도 유지하기도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청정도가 유지가 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사람이 뭐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부 공기를 실내 공기하고 이제 바꿔주죠. 그것이 30% 정도를 외기 공기로 채워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공기 조화의 분류가 나오네요. 여기 쾌적 공조라고 하는 게 보건 공조를 말하는 거고요. 산업용 공조 또는 공업용 공조 이렇게 말하죠. 그 보건용 공조는 사람 보건을 위해서 있는 공조가 되겠고, 공업용 공조, 산업용 공조는 기계를 위해서 생산 부품을 위해서 기계 또는 생산 물품을 위해서 제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산업용 공조가 되겠습니다. 그 적용해 보면 뭐 사무실,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은 쾌적 공조, 보건 공조고, 뭐 계측 기기실, 전산실, 뭐 식품 제조, 뭐 제약회사 이런 데서는 또 인쇄소 이런 데서 있는 것은 산업용 공조가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은 보건용 공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고요, 쾌적한 근무 환경이 되겠고요. 산업용 공조는 작업 능률 뭐 향상 또는 제품의 품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조화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름하고 겨울이죠. 여름은 냉방이고 겨울은 이제 난방이 되겠네요. 그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26도를 기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17도, 26도지만 26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이 26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도가 됐다가 27도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6도를 기준을 하는 거죠. 백화점은 약간 이제 높은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주택, 은행, 백화점 다 같이 26도를 기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장은 조금 높죠. 공장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 습도도 50%를 기준하는데 40%로 들어가면 아주 좋고, 조금 뭐 하면 60%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책에도 보면 50%에서 60%까지도 여름에 나와 있고. 겨울은, 실내 온도가 이제 건기 온도 23도, 24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도를 기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겨울에 상대 습도가 무지하게 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상대 습도가 막 높아요. 왜냐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겨울에 아주 낮죠? 절대 습도는. 왜냐면, 단위 채집당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이 절대 습도니까, 겨울은 아주 낮아요. 근데, 상대 습도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겨울처럼 외기 온도가 낮잖아요. 뭐 영하 몇 도씩 내려가니까 상대 습도는 여름하고 뭐큰 차이 안 나요, 겨울에도.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기온이 너무 낮으면. 그래서 겨울에도 상대 습도를 뭐 35%, 50%다. 이게 사실 겨울에도 50%까지 유지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 습도니까 실내 온도가 20도라고 그러면 상대 습도가 실내 온도가 20도일 때 50%하고 실내 온도가 26도일 때 50%는 틀려요. 실내 온도가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겨울에는 20도를 기준하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중앙식 공기조화 설비의 실내 환경 기준은 이게 그 설계의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부위 분진량이 먼지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0.5 미리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하, 이것은 0.5 ppm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 분진량 0.15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니 ppm 맞네요. ppm이고 일산화탄소 10 ppm, 그 다음에 탄산가스는 1000 ppm 이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온도 나와있죠? 17도에서 28도, 상대 습도 40도에서 70%, 기류는 0.5m per sec 이하. 아까 0.2m per sec가 좋다고 했으니까 0.5m per sec 이하가 너무 세면 불쾌감을 느껴지니까요. 자, 공기조화 용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조화 용어. 불쾌지수, discomfort index 되어 있네요. DI. 불쾌한 뭐 지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거기에 뭐, 계수가 나오고 건기 온도, 습구 온도가 나오죠. 습구 온도를
습고 온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습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습도가 높으면 습고 온도가 높아요. 습도가 낮으면 습고 온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그 습고 온도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쾌지수하고 그 나와 있고요. 불쾌지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면 덥다고 느끼고, 80 이상이면 불쾌감이 증가하고 땀이 나고, 85 이상이면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유효온도. 온도는 온도인데 왜또 유효온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효온도, 뭐 이펙티브 템퍼레이처인데, 우리가 흔히 느끼는 온도가 일반 온도와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보면 뭐 체감 온도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체감 온도가 뭐 지금 외계 온도는 영하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뭐 영하 2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그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는 기류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유효 온도는 뭣을 고려하냐면 온도, 습도, 기류를 고려한 온도로서 쾌감 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실내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습도와 기류 습도 기류 속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온도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의 영향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그 온도 감각, 그걸 유효 온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기류 속도가 0m per sec일 때 상대 습도가 100%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신유효 온도. 이 유효 온도가 또 사실은 정확하지 이제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해석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유효 온도가 나오는데, 신유효 온도는 유효 온도인데 사람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착의 상태를 고려해서 만든 온도다. 그것이 신유효 온도고요. 신유효 온도는 실내 온도 25도씨, 상대 습도 50%, 기류는 0.15m per sec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 CLU라고 있는데, crossing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의복의 그 단열성. 우리 책에는 열 절연성이라는, 열을 차단하는 성질이니까 단열성입니다. 의복의 열 절연성, 의복의 열 차단성, 또는 단열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CLU인데요. CLU가 크면 클수록 단열성이 좋다. 그래서 인체에서 열 손실이 적어진다. CLU가 크면 클수록 인체에서 열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 의복은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CLU는 온도 21도씨, 상대 습도 50%, 기류 0.05m per sec 이하의 실내에서 인체 표면의 발열량이 1MT의 활동량과 평형되는 착의 상태를 말한다. 온유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CLU는 0.18 메타자승 아워 도시 퍼 키로칼로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키로칼로리를 내는데 1제곱미터에서 1시간 동안 1도씨 차이가 나면 0.18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 CL은 그 단열 성능이기 때문에 열 관류율, 열 전달율, 열 통과율 이런 거하고 반대적인 그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위가 이렇게 돼 있고요. 1MET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사람이 활동할 때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량 있죠. 대사량. 사람이 막 대사를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MET 밑에 보니까 인체의 활동 대사량을 1MET라고 말하는데 MET라고 말하는데 이 1MET는 50kcal per meter 사상 아워다. 그래서 사람이 내는 그 열량이 보통요, 100, 뭐, 이 정도 돼요. 말하자면, 1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현열이 100, 뭐, 잡열이, 아니요, 현열이 50, 잡열이 50, 해서 한100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MT는 50 킬로칼로리 퍼 메타자승 아워, 도시, 아워네요. 도시가 아니라, 50 킬로칼로리 메타자승 아워가 1MT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수정 유효 온도 있습니다. 유효 온도, 이펙티브 템퍼레이처가 있었는데, 그때, 수정 유효 온도를 말한다는 것은 그 온도를 잴때그 일반 온도계가 아니라 글로브 온도계, 글로브 온도계가 있는데 이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한다. 이게 구잖아요, 구. 우리가 그게 뭐 지구할 때 구잖아요, 이게 글로브 온도계. 그러니까 동그란 온도계를 쓰는 거예요, 동그란.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온도계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수은이 여기 안에 수은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온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굽니다. 근데 이게 한 15cm 정도 돼요. 이게 검은 굽니다. 검은 흙구. 흙구. 검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텅 배있습니다. 이 안에 텅 배있어요. 주문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해요? 중공이라고 한다. 가운데가 텅빈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공. 네. 있고. 유효 온도에 복사열을 고려하는 온도가 수정 유효 온도이고,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하여 복사열을 측정한다. 이 글로브 온도계를 사용하면 복사열이 측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온도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수정 유효 온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온도, operative temperature, 효과 온도라고도 말하고, 복사 냉난방의 평가 온도로 사용되며 효과 온도를 한다. 밑에 작용 온도, operation temperature 구하는 식이 나오죠. 여기서 MRT는 평균 복사 온도입니다. M, mean, radiation temperature. 평균 복사 온도, mean, radiation temperature. 평균 복사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4대 장치가 나오네요. 에어 핸들링 유닛들에서 AHU, 우리가 AHU, AHU 하잖아요. Air Handling Unit, AHU를 말하는 거거든요. AHU, Air Handling Unit. 공기 여과기, 냉온수 코일, 공기 세정기, 송풍기가 이제 공기 에어 핸들링 유닛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공기조화 설비 4대 장치에 열원 장치가 있고, 열 운반 장치가 있고, 공기조화 장치가 있고, 자동 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에어 핸들링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원 장치는 열의 근원이 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의 근원이 된다. 뭐, 그거죠? 그러면 열의 근원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일러, 냉동기, 그 다음에 냉각탑도 열원 장치에 들어가요. 냉각탑.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냉각탑도 열원 장치에 들어갑니다. 저를 잘 기억하세요.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도 열원 장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책에 히트펌프가 있는데, 히트펌프는 뭐냐면 보일러와 냉동기를 동시에 여름에는 냉동기로 작용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히트펌프. 그것도 결국은 보일러나 냉동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냉동기, 그 다음에 냉각탑.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히트펌프.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히트펌프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히트펌프라는 뜻은 열을 펌핑한다는 뜻이잖아요. 열을 펌핑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일러 쪽에 가까운데, 우리가 지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히트펌프. 그러면 여름에는 냉방기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기로 쓰는 그런 장치를 히트펌프라고 말하죠. 네. 열 운반 장치. 열을 운반하니까 열이 이제 물을 통해서 열이 운반되는 것은 펌프가 되었고, 공기 속에 열이 있어가지고 그 공기를 운반하는 것은 송풍기가 되겠죠. 그래서 펌프와 송풍기가 열 운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펌프와 송풍기가 열 운반 장치인데, 펌프하고 송풍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열 운반 장치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통로가 되는 배관, 그리고 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열 운반 장치, 그러면 송풍기, 펌프, 덕트, 배관, 이것이 다열 운반 장치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 공기조화 장치는 좀 전에 말했던 AHU인데, 실내로 공급되는 그 공기를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보건 공제에 맞도록, 그리고 제조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합하도록 어떤 공기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공기조화 장치가 되겠죠. 그 공기조화 장치 안에는 공기 여과기, 공기 세정기, 냉각 코일, 가열 코일, 함습기, 가습기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가습기만 필요한 경우 또는 함습기만 필요한 경우는 뭐 그것만 넣으면, 그것만 안에다 내장시키면 되는 거죠.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동제어 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동제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수동으로 그것을 조작하고 운전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자동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제어 장치는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죠. 적정 온도 습도. 그러려면 온도 습도를 적정하게 제어하려면 뭐 송풍기 속도를 제한다든지 펌프 유량을 제한다든지 뭐 닥트의 풍량을 제한다든지 이런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고 습도 조절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댐퍼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요. 그 공기조화 4대 장치에 대해서 AHU에 대해서 좀 이쪽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AHU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크게 지금 그리면 제가 넓게 그리겠습니다. 넓게. 이게 AHU라고 하면 이게 AHU라고 그러면 실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실내라고 말할게요. 실내가 있으면 실은 이거보다 사실 더 크죠? 사실 크죠? 이쪽 크게 그릴게요. 뭐 이런 뭐 실이 이런 실이 있다고 이게 보자고요. 그죠? 그럼 이 실내로 어떻게 보내요? 닥트를 통해서 보내야겠죠? 뭐 닥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닥트를 통해서 브레이브 크게 그렸어요. 닥터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닥터는 이제 보통 가면서 작아져요. 뭐. 가면서 차차 좀 작아지죠. 왜냐면 바람을 보내고 나서는 계속 여기를 일정하게 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게 이제 닥터를 가면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퓨저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줘. 이게 덕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덕트에서 다시 이제 그 바람을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시 이제 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밑에다 그릴게요. 환기는 또 반대죠. 반대로. 그죠? 처음에는 컸다가 작았다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닥트에서 쭉 가서, 이건 바깥으로 그릴게요. 이게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 사실 그림 어려운 건데, 삐딱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려놔야겠다. 이거 왜 보이죠? 보이죠? 네. 이게 닥트가 이렇게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리턴 닥트가 이제 들어죠. 들어 여기 송풍기가 있습니다. 송풍기가 이거 잡아 당기죠. 당겨가지고 흡입합니다. 흡입해가지고 중간 댐퍼를 여기 이제 댐퍼가 있어요. 여기 댐퍼. 여기도 댐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거 댐퍼가 있어요. 댐퍼를 통해서 보내주고, 일부는 댐퍼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건. 그래서, 이것은 EA라고 해가지고, Exhaust Air. 즉, 바깥에 버려주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또 댐퍼가 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리턴 송풍기 되겠습니다. 리턴 에어가 되겠죠. 그러면 요 댐퍼에서 온 공기하고 또 외부 공기가 또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죠? 여기 외부 공기 이제 댐퍼가 있어요. 이 외부 공기를 또 따라들여요.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이것은 오예요. 아웃도어 에어죠. 네. 아웃도어 에어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버리고 버릴 만큼 또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들은 공기하고 여기서 들은 공기가 섞입니다. 그죠? 섞여서 이 공기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필터로 갑니다. 필터. 그죠? 필터.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공기 여과기, 이 공기 에어 필터입니다. 에어 필터. 공기 여과가 있는 거죠. 공기 여과기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냉각 코일 있어요.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을 여기다 설치해 줍니다. 냉각 코일이 보통 하나에서 C 쿨링 코일. 이게 냉각 코일입니다. 쿨링 코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팅 코일이 있습니다. 히팅 코일. 히팅 코일이 뭐예요? 가열기가 되겠죠, 이건. 히팅 HC. 히팅? 이건 히팅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가습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건 가습기.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내가 너무 작게 그렸네. 크게 그린다고 해서 그렸는데도 작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송풍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송풍기. 송풍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요 전체를 AHU, AHU라고 말합니다. 에어 핸들링 유닛으로 말하는데 리턴 송풍기, 닥트를 리턴 에어. 이게 리턴 에어거든요. 리턴 에어. 빨아들여서 아까 이산화탄소라든지 실내의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선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했어요. 신선공기를 30% 정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100이 오면 요100 중에서 여기 100이 들어오면 30%를 내보내고 30%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를 가는 게 얼마냐? 이것은 70% 가는 거죠. 그리고 위로 가는 건 위로 가는 건 이제 30%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70%가 가고, 이쪽에서 30%가 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00이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설계를 보통 그 정도예요. 요즘은 이제 이것을 다 다시 계산하여 무조건 30%가 아니라, 뭐, 사람 1인당, 환기량 얼마로 한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냉온수 코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냉수 코일인데, 이거하고 이것은 냉수 코일을 온수 코일을 하나로, 그러니까 용량이 큰 걸로 하나로 설치해서 냉방도 썼다가 난방도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큰 코일이 뭐냐면 이 냉수 코일이 커요. 온수 코일은 작아도 돼요. 온수 코일보다 이 냉수 코일이 큽니다, 이쪽에. 그래서 냉수 코일 하나 가지고 겨울에는 온수 코일로도 써요. 근데 각각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냉수 코일, 온수 코일, 가습기 설치하고, 급기 송풍기 설치하면 이건 SA로, 이건 SA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조기 시스템입니다. 됐고 우리 책이 마지막에 몇 페이지야? 다음 3페이지에 그 다음에 공기저하 장치 중에서 공기 여과기, 공기 세정기,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감습기, 가습기잖아요. 감습기 같은 경우도 설치하면 돼요. 감습기를 여기다 설치해도 돼요. 최종적으로 감습기를 어디서 설치하느냐? 가습기가 가습해준다면 감습기는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냉각 코일 있잖아요. 이 냉각 코일에서도 감습이 돼요. 냉각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냉각하면서 공기 중에 일부 있는 수분이 결로가 생겨서 감습이 됩니다. 감습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흡착식 또는 흡수식 감습 장치를 이 안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설치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름에는 겨울에는 가습하고 또 여름에는 감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내가 되는 거고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그게 나오네요. 실내 온도 측정. 실내 온도는 바닥에서 1.5m 높이
복사 난방일 경우는 0.75m 높이 호흡선에서 측정한다. 일반 사람들이 코 정도 호흡선이 키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5m다. 1.5m다. 그래서 호흡선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복사 난방, 바닥에 코일을 깔아서 복사 난방하자. 우리나라는 코일 깔아서 복사 난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0.75 정도, 한반 정도에서 1.5m의 반 정도에서 실내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